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와, 합의금. 물음표 가서 압축 덱 사볼까? 압축 덱은 진짜 그냥 운빨이지. 최대 체력이 깎여서 피가 높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단위 좀 좋은 거 인정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도 갈리즘은 구리다. 아니, 갈리즘이라니. 똥리즘. 그래도 똥리즘은 구리다. 너 그런 거 쓰니? 타락. 거기서 타락을? 아, 뭐야? 두 달 구독료 미리 낼게요. 유튜브 많이 올려주세요. 아, 88 비다스니. 아이고.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구독료 감사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료 10불, 와. 재밌는 걸로요? 제 채널이 재미랑 거리가 먼데. 감사합니다. 456님 없으세요? 흘려보내기, 난관 극복. 의제서 이런 것만 나왔지?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난관 극복을 지금 짓고 나중에 기사회생을 찾아볼까? 똥뽑기 장화는 데미지 안 늘어납니다. 중튜브 홍보대사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저기서 잘라요? 겁나 잼에서 자르잖아. 돈의 움짤 별뜻 없습니다. 난관 기사회생을 위한 발판. 연소도 짚고. 이 구상 아닙니다. 공감이에요. 구상이면 짚었지. 부상님 그립습니다. 만병통치약 하나 집어넣을까? 지금 엘리트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엘리트를 안 가겠습니다. 치약 듣고, 어? 뭐야 이거 압축시되었잖아. 가면 수면실 트위치 비공식 수면실 저도 자기 전에 중튜브 봅니다. 어? 온방 해시계?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대놓고 압축시든데? 지워. 다 지워, 그냥.
답은 압축이다. 극한까지 줄여라. 하이. 레아 생각이 나는군. 속도 포션. 이거 소멸시킬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스를 잡으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칼이라도 하나 들고 갈까? 뭘 넣어야 보스를 잡지? 이러다가 보스 못 잡고 죽어서 갑분 써야 되는 거임. 하필 육강령입니다. 노딜덱에게 철퇴를 내리는 육강령. 그리고 내가 그 노딜덱이지. 조졌. 데이비님 관로 감사합니다. 일단 고대 포션이 나왔다. 고대 포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고대 포션 믿고 가야지. 어쩔 수 없다. 일단 압축. 극한까지 압축. 아이, 굳이 맞을 필요는 없죠. 빨리 나왔네. 압축 베리. 베리 게이트. 30대. 이것이 육강령이다. 인공물요. 해로운 효과를 한번 막아줍니다. 코스모스 퍼스트님 반갑습니다. 오예. 다 인공물들. 노네이모님 반갑습니다. 잡았다리. 스테로이드 힘입니다. 저거 인공물 포샷 안 나왔으면은 못 잡았지. 킬차야. 연사 몸박? 지금 드로우가 없어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몽둥이질 하나 싶든가. 뭐야 이게?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상자 걸러야겠네. 상접이랑 물음표만 가서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문제는 여기 엘리트가 있다는 건데. 엘리트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엘리트 뭘로 잡지?
막기 너무 좋은 시드다. 저스트 페어님? 저스티 페어님? 관로 감사합니다. 공격 포션 하나 넣어야겠다. 엘리트랑 싸우려면은. 뭐야 이게. 그만 때려. 압축하기 전에 죽겠는데요. 이거 맵이. 체력이 압축당하는 중. 연소님만 믿습니다. 전탄 이겼습니다. HP 압축대. 수비를 줄까? 타격을 줄까? 저기 엘리트만 어떻게 좀 버티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난관 구성님 그랬습니다. 선한. 에라이. 약화 걸리고 쓰면은 무슨 소용이야 이게. 제발 살려주십시오. 개노삼님들. 이제 짱둥이질 나온다. 극한의 체력 압축 무적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버텨야 한다. 저거 잡을까 그냥? 으액. 급한단. 야 저거 8324댐인데 왜 저렇게 시계 때리냐 잠깐만. 아 미안해. 야 백부장아 안 그럴게. 개 시계 때리네. 턴마다 33딜 넣네. 미친 거 아니야?
개시계 각 좀 볼까? 스톨링 할 땐 해야죠. 내 체력이 이 모양인데. 에, 몸박 하나 더 나왔네. 보스 뭐야?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영 채워요? 글쎄요. 해시계도 있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뭐야 이게. 글쎄요, 뭐가 더 좋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참호. 결국에 바리케이트 늦게 나오는 효과잖아요, 영체화를 넣으면은. 네, 물론 영체화가 그동안 나와주면서 수비를 해주겠지만 몸박 두 장이니까 타격 지워도 되겠지? 리스크 차이기도 하죠. 결국에 드로우가 말렸을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HP인데 그 HP가 절반이나 깎여버리죠. 에? 꽁꽁. 꽁. 좌방님 관로 감사합니다. 기사회생 드디어 나왔네. 난간 기사회생 넣으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다. 난관 코인. 나이스 바리케이드. 쫄한테 몸박 써야 되니까 이거는 몸박을 위로 올려놓고 야 뭐야 이게. 이거 맞아야 돼? 기사생 쓰면 안 맞아도 돼. 넌 나의 것이다 나온다. 이제 전투 최면 같은 거 나오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재물? 아, 그래 재물. 재물 미만 잡인가? 참호. 비풍류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스트롤라벨을 할까? 88 미다스님 걸로 감사합니다. 트롤라벨.
역시 트롤. 하나 더 지우고. 저기 가서 하나 더 지울까? 여기 가서 하나 더 지울까? 지우고. 엘리트, 엘리트, 지우고. 안 되겠다. 아예 무적 지금 빠지면 되는데. 아, 뭐 바리케이드 쓰고 나면 되니까. 바리케이드 언제 나오냐? 이거 재물 필요하다, 재물. 꼭 재물 아니더라도 전투 체면이라도 하나 좀. 발화 지우면 되나? 발화가 더 무술무 아닌가? 일단 핑핑이네. 난관 회생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드 넣는 거는 좀 그러네요. 고대 포션 하나 사갈까? 아니면은 과일 주스 하나 할까? 이거 안 뚫리지? 기사 회생도 빨리 강화해야겠다. 빨리 들어오 좀 좀 많이 입은 고대 포션만 준내게 나와요. 이벤트도 저 단계 나오다니. 잃어버린 과일 주스. 아니 발이는 맨날 맨밑장이고 장난치냐.
밟았었음. 드로우 언제 나오냐? 지금, 지금 아니야. 아우 답답해. 아이고 네메시스다. 아이고. 네, 그래도 발 있어서 냈었네. 이거 참호 안 잡히나? 진짜. 아, 패턴 너무 재속했는데. 팔로 간섭이다. 와 패턴 왜 저렇게 되냐. 난관을 안 썼어야 하나? 짱둥이 제일 열심히 일한다. 희귀유물 먹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핸드 너무 좋고요. 네, 맨날 이렇게만 잡힘을만 줄까? 낡은 동전. 이 길로 갑시다. 아, 잘못 눌렀어. 아씨, 잠깐. 서열인 거 깜빡했다. 습관적으로 상자 눌러서. 무적을 써야 제대를 잡네. 무적 아님.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일반 이게 일반 몹이라고? 미친자.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졸라 세다. 진짜
현기증 나네. 힐 패턴! 그런데 짜잔. 야, 힐 한 번 더 한다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고? 내 첨탑 등반의 꿈은 이렇게. 게임 수준 봐라. 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파충 루즈술 사자고. 저게 어떻게 일반 몹이야? 야이씨, 졸라 말도 안 돼, 진짜.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졸라 끔찍해. 폭탄기 터지게 냅둬. 잠시 어처구니가 없어서.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네. 와, 재물 준다. 와, 탑클래스까지. 마지막 시련을 극복했으니 이제 행복할 시간인가? 아, 마크첸님 걸로 감사합니다. 최후의 시련을 극복했으니 상을 주는 건가? 알약 필요 없지. 수리검 집을까? 몸박 철파하면 수리검 되는데. 이제 몽둥이질 익전할까? 익절. 고생 많았다. 전투 장비는 그냥 태우면 되죠.
달팽이 오목해졌죠? 이런 덱을 파충류 주술사가 두드려 팼어. 이런 덱인데 아르고니안? 섬탑 서열 1위 파충류 주술사. 와 완전 사실 재물 넣어서 그럼 보스 두 마리 잡는데 3분도 안 걸리네. 사실 재물 나와서 그럼. 재물 일찍 나왔으면은 일반 몹도 잡으러 다녔을 텐데. 재물 전체가 너무 늦게 나왔어. 소고기 LTLTLT 어둠이 LTLTLT 핑핑 LTLTLT 호세 LTLT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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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주술사. 네, 마리누스님 반갑습니다. 뱀찌에서 죽을 뻔했는데 완놈이 나오네. 핑핑이랑 호구세 순식간에 잘라먹었는데. 사실 재물빨입니다. 재물 많게.